이제 머쉬룸을 선택을 해서 바닥에 한번 놓아볼게요. 아까처럼 터치가 중복적으로 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치는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제 딱 터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오브젝트가 깔끔하게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배치를 하고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꾸고 오클루전 확인하고 그리고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값도 한번 바꿔봤어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 말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시켜볼 건데요. 그래서 저희 사용하던 싱글 오브젝트 컨트롤 C를 복제를 해줄게요. 복제를 해서 멀티플 오브젝트 컨트롤이라고 씬을 만들어줄게요. 이번에는 미리 정해놓은 하나의 프리팹만 AR 객체로 증강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원하는 프리팹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택된 프리팹의 객체를 AR로 증강시키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AR 객체가 존재를 하겠죠? 이제 UI 부분에서 오클루전 버튼이랑 슬라이더 버튼은 지워줄게요. 새로운 버튼을 만들 거거든요. 일단 프리팹 여러 개를 제시를 하고 그 프리팹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니까 버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버튼이 여러 개 있으면 너무 화면을 채워버리니까 캔버스에다가 스크롤 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캔버스 UI 부분에다가 UI 그리고 스크롤 뷰. 이 스크롤 뷰 같은 경우는 플레이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크롤 내리어서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브젝트입니다. 이 스크롤 뷰를 하단에 너비를 채워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붙여줄게요. 앵커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 높이를 0,0 해주고, 라이트 값은 0으로 주고, 화이트 값은 300 정도로 줘볼게요. 그러면 포즈 값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150, 300 이렇게 스크롤 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스크롤 뷰가 만들어졌죠? 에러가 떴네요. 에러를 보면은 AR 오클루전 컨트롤러. 저희가 이전에 AR 오클루전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오클루전 버튼들을 여기다 매칭을 해줬는데요. 이 버튼이 없어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 이거 컴포넌트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 뷰 안에다가 저희가 컨텐츠를 채워줘야 돼요. 이 컨텐츠 안에다가 채워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버튼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UI 버튼. 버튼의 사이즈는 한 250, 250 정도로 해볼까요? 컬러도 좀 초록초록하게 한번 바꿔주고, 안에 있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도 크게 해줄게요. 45 정도로 해주고, 텍스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고,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버튼이 눌릴 때마다 프리팹을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 3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버튼이 또 오버랩되어 있으니까 컨텐츠 부분에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호리즌털 방향으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일드 어라인먼트는 미들 센터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버튼이 눌리면은 선택될 프리팹을 골라줄게요. 이전에 이런 에셋을 다운로드 받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골라볼게요. 배경이 되는 그라운드를 하나 깔아줄 거고요. 그라운드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두 번째로 버섯을 넣어줄게요. 머쉬룸 버튼. 그리고 세 번째는, 트리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트리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도 바꿔줘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그라운드. 이 버튼이 눌리면은 그라운드 객체가 생성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이 눌리면은 머쉬룸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이 버튼은 나무 객체가 생성이 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잠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버튼이 쭉 생긴 걸볼 수가 있고요.
버튼 개수가 여기 위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의의 버튼을 좀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 보고 플레이를 해 보면 이렇게 잘안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스크롤바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컨텐츠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컨텐츠 영역이 이쪽 바깥쪽까지 넘어가 있어야 이게 스크롤을 했을 때 컨텐츠 영역이 옮겨가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의 위드를 좀 정해줄게요. 화이트 앵커를 이렇게 바꿔주고 위드를 한 300에 나중에 버튼 한 6개 맞는다고 치면은 180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호리즌털로 스크롤이 이동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이트를 저희가 꽉 채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버티컬 스크롤바는 사라진 걸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 컨텐츠 내용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었으면 아마 이 호리즌털 스크롤바도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대충 스크롤이 동작하게 만들어 봤고요. 스크롤바 제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래 버튼들도 좀 바꿔줄게요. 이 3개의 버튼은 저희가 받아놓은 에셋 말고, 이전에 사용했었던 애니메이션 있는 에셋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볼게요. 얘는 로봇 버튼. 춤추는 로봇 에셋을 가져올 거고요. 텍스트도 로봇으로 바꿔주고, 컬러도 좀 다르게 해서 구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티그 버튼이고, 피그 버튼, 그리고 여기는 버터플라이, 나비 에셋을 배치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UI 구성은 끝났으니까 AR 세션 오리진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AR 오브젝트 컨트롤러는 싱글 오브젝트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스크립트니까 이제 좀 지워주시고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레이캐스트 매니저도 이제 단일 객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해줄 거고요. 그래도 디폴트 값을 정해주면 좋긴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AR 블립 이것을 대충 넣어줄게요. 그리고 멀티플 오브젝트를 컨트롤러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전에는 AR 세션 오리진에 컴포넌트 스크립트를 계속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복잡한 AR 앱을 만들게 되면은 모든 스크립트가 이쪽 AR 세션 오리진 쪽에 다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객체로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를 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크리에이트에서 엠티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이름을 AR 오브젝트 매니저라고 지어줄게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들은 다 이쪽 하위에 위치되도록 해볼 거고요. 이쪽에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AR 멀티플 오브젝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번에도 평면에다가 AR 객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가 필요하겠죠?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유징으로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는 개 컴포넌트로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게임 오브젝트 내에 AR 레이캐스트 매니저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유니티 에디터 창에서 받아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버튼이 눌릴 때 어떤 버튼이 눌렸는지 그 버튼에 달린 프리탭이 무엇인지 잠시 저장을 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게임 오브젝트 셀렉티드 뭐 프리탭 셀렉티드 프리탭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버튼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이 셀렉티드 프리탭에 그 프리탭을 등록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set selected
프리백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입력 파라미터로는 selected의 prefix. 에디터 창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시켜서 받아와 줄 거고요. 그래서 deselected prefix은 selected prefix.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은 유니티 에디터 창에서는 각각의 버튼마다 원클릭 이벤트를 달아주면 되겠죠? 플러스 버튼 누르고 AR 오브젝트 매니저를 연결해주고 여기에서 AR 멀티플 오브젝트 컨트롤러에 setSelected prefab 방금 퍼블릭으로 만든 함수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입력 파라미터로 게임 오브젝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봐놨던 프리팩들을 넣어줄게요. 그라운드 버튼 같은 경우는 이걸로 했었죠? 이거가 사이즈가 좀 크니까 0.0으로 스케일을 조정해 놔줄게요. 이렇게 놔줄 거고, 그라운드 버튼에 입력 파라미터로 그라운드 0,1을 넣어줄 거예요. 머쉬룸 버튼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매니저를 넣고 컨트롤러에 setSelected prefab을 해서 값을 넣어줄 거고, 다른 버튼들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튼을 눌릴 때마다 setSelected prefab 함수를 콜을 하게 되는데 파라미터 값으로 특정 prefab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코드일 텐데 if input.touchCount touchCount가 0이면 리턴을 시켜주고 그리고 터치 input.getTouch 첫 번째 터치가 일어난 터치를 반환받아서 getToTouchPosition 터치포지션 값을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레이캐스트를 써줘야 되겠죠? 레이캐스트 매니저.레이캐스트 터치 포지션으로 그리고 AR hits 트래커블 타입은 플레인으로 할 거고 터치가 발생을 하면은 키포즈를 받아오고 AR 힛도 위쪽에 선언을 해놔 줄게요. 5 static list AR request hit AR hits는 new list AR request hit AR hits를 이쪽에 넣어주고 hit 포즈를 받아서 이 위치에 instantiate를 해주면 되겠죠? 어떤 prefab을 instantiate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selected prefab을 instantiate 해줄 거고요. 위치는 hit 포즈의 position, hit 포즈의 rotation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 selected prefab이 정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wake 쪽에서 초기화를 해줄게요. awake 함수에서 selected prefab을 널이 아닌 값으로 정의를 해줄 건데요. AR request manager에 등록되어 있는 request prefab 이거를 기초 값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버튼이 아무것도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까 request prefab으로 등록해 놓은 AR bullet이 배치가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코드 되게 단순하죠? 단순히 버튼 눌렸을 때마다 눌린 버튼에 prefab을 저장만 하고 있다가 그 저장된 prefab으로 인스턴스화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해보고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단에 스크롤 뷰로 버튼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배치하고자 하는 원하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은 머쉬룸을 지금 선택을 했으니까 머쉬룸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트리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로봇을 선택을 하면은 로봇 인스턴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일단 지금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코드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버튼을 눌러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생성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혼잡하네요, 정말. 자,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올게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프리탭이 배치되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스크롤도 잘 되고 특정 버튼을 눌러서 그 버튼의 프리탭이 배치되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AR 랩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죠?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있었던 문제인데 UI 쪽 터치를 하게 되면은 UI 터치 대신에 AR 레이캐스트가 동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UI 부분은 AR 레이캐스트 매니저에 레이캐스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블락시켜주는 그 코드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터치를 딱 처음 했을 때에만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터치를 시작하고 그냥 무빙 했을 때도 그리고 터치를 떼어냈을 때도 계속해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볼 거예요. 일단 UI 블락킹 쪽부터 코드를 짜볼게요. 함수만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요. is point over UI object vector to pose 뭐, 중요한 내용의 코드는 아니라서 굳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없지만, 그 이벤트 시스템에서 레이캐스트를 썼을 때, 객체들의 개수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AR 레이캐스트를 쓰기 전에 먼저 레이캐스트를 써보고, 무언가 먼저 부딪혔다 하면은 레이캐스트 매니저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if is point over UI object, 레이캐스트 위쪽에다가 터치 포지션 방향으로 써줄 거고, 만약에 어떤 객체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먼저 충돌됐다 하면은 그냥 바로 리턴을 시켜버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래 로직은 수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UI가 AR 레이캐스트보다 우선순위 높게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이 코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객체가 배치가 되어야 하니까 터치의 페이지를 받아줄 거예요. 터치의 페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터치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게 되는데요. 터치 페이지 점 비겐. 터치 페이지 점 비겐 이렇게 쓰면은 처음 터치가 되었을 때그 순간을 뜻합니다. begin 외에도 뭐 moved, stationary, ended, canceled 여러 가지의 상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처음 터치가 발생했을 때, 그때니까 begin인 상태에만 레이캐스트를 쏘고 그 위치에 객체를 생성하도록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객체들이 막 겹쳐가지고 많이 생성되지 않을 거고 딱한번첫 터치가 발생한 그 위치에만 객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UI 부분에서 더 이상 레이캐스트가 발생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개선하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문제점 두 가지를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는 버튼 쪽을 눌려도 UI가 먼저 눌린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AR 레이캐스트가 발동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머쉬룸을 선택을 해서 바닥에 한번 놓아볼게요. 아까처럼 터치가 중복적으로 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겹치는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제 딱 터치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오브젝트가 깔끔하게 배치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